DB는 사랑을 싣고는 남성 토탈 패션 노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너무나도 목말랐던 2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환송의 박수 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세 달부터는요. 예. 좋은 소식인데 올 사이에 약 200mm 가량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 반가운 해요. 소식이 예. 있습니다. 네. 아, 그 소식이 정말 제대로 좀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세 달을 맞이합시다. 예전에 물동에다가 정말 한 바가지씩 한 바가지씩 물 떠다가 그렇게 해서 밥도 끓여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빈 가슴에다 예전의 추억을 한 바가지씩 한 바가지씩 함께 떠넣는 겁니다. 자, 주인공 기대가 되시죠? 누굽니까? 이분을 보면은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정말 기분 좋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 아주 편안하신 분이죠. 코미디언 배현정 씨 모시겠습니다. 배현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조금 소외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밤에 웬 배시종 씨인 회입니까? 아, 참 우리 좀. 이쪽도 배시죠? 예. 네. 근데 저는 배시가 아니에요. 어머, 정말이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원래 홍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홍혜경. 아, 그렇습니까? 네. 이름도 이쁘네요. 네. 네. 근데 배일집 씨, 배삼룡 씨, 희극 쪽에는 배시성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전부 다 같은 성이시죠? 많죠, 네. 배삼룡 씨, 배일집 씨, 배영만 씨. 그러네요, 정말. 배수남 씨. 그러네요. 네, 또 있잖아요. 아. 배철수. 아, 이 사람 코미디 아닙니다. 예. 근데 늘 활달한 성격으로 사시는 배현정 씨이기 때문에 예. 만나고 싶은 사람 가슴에다 담고 못 살 뿐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이 밤에 꼭 만나고 자시는 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있습니다. 이 친구인데요. 예. 사실 친구 그러면 참 절친하게 친구고 외로울 때 만나는 게 친구인데 예. 저는 이 친구하고 참 뜻깊은 사연이 있어요. 예.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네네.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못 만났고 예. 저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왜 안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 20년간을 그 여러 가지의 예. 복합적인 원인으로 못 만났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친구가 예.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면 항상 이 친구 생각이 났어요. 네. 왜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친구를 언제나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참 이 프로가 생겨가지고 예, 예. 저한테는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예. 네. 그분의 성함은 뭐, 어떻게 되죠? 네, 이름은 김인옥이에요. 김인옥 씨, 예. 김인옥 씨. 뭐 빚 갚을 일이 있는 친구 같아, 눈치가. 그러면 20년 전이요? 네. 그러면 배현정 씨 연기 세계 데뷔할 무렵쯤으로 가야 됩니까? 아, 데뷔하기 전서부터 이제 친구인데요. 예.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예. 동네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국 들어와서 입사해갖고 한 2년 동안은 만났어요. 네. 네. 그리고는 여태까지 전혀 연락도 네, 못 하시고 못 만났어요. 아, 네. 그거 참 궁금하네요, 정말. 자, 그러면 배현정 네. 씨의 20년 전 꽃답던 네. 처녀 시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한 얼굴을 한 이 귀여운 사내아이가 누구냐고요? 네, 맞습니다. 코 위에 커다란 점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나, 배현정의 어릴 때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옛날 사진을 뒤적이다 보니 불현듯 그리운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자그마한 키에 덧니가 유난하던 나의 단짝 김인호. 처녀 시절에 신세도 많이 졌는데 말 못할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던 친구죠. 오늘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얘기를 해야 할까 봅니다. 인옥이와의 인연을 얘기하자면 낡은 한옥이 빼곡이 들어서 있던 동네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 여자 3대가 동구만이 살던 20여 년 전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야, 애경아, 너 어디로 가져온 거야? 할머니! 아니, 이 머리가 네 머리 맞냐? 할머니, 그래요? 여고를 졸업한 후 나는 참한 경리사원이 되는 대신 코미디언이라는 우스운 직업을 택했다. 그리고 데뷔 무대는 우리 집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난생 처음 파마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나는 할머니에게 보기 좋게 머리채를 잡혔던 것이다. 코미디언 생활은 고되고 배고팠다. 하늘보다 더 높은 선배님들 밑에서 배역을 갖기란 별 따기보다 어려웠고 나는 데뷔 2년이 넘도록 코미디언실의 한 구석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너 뭐하는 애야? 어? 새파랗게 젊은 것이 어른들에게 많이 계시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툭 하면 날아드는 서리병 같은 꼬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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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셨으면 슈팅 들어가겠습니다. 예. 출발! 예. 가자고. 나가 한 번에 끝내자고. 방잔 지켜. 네. 이 시국에는 왜 이렇게 선배들이 어머지 네. 시대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22살 내 나이가 너무 어렸을까. 나 몰래 울음을 삼키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늘 비어있는 지갑은 나를 더 허기지게 했다. 단역배우 신세인 나의 수입은 빤했고 홀어머니의 가계부는 늘 가벼웠다. 무거운 다리를 끌며 서너 시간씩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버스에 실려가 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그리도 여유롭던지. 저희 집이요. 저 당시에요. 저 당시에는 하양이었어요. 여전한다 너는? 너 얼굴에 점. 이 점 빼면 시체야. 야야 이거 어떻게 가릴 수 없을까? 화장으로 가려줄게. 빼라 그래도 빼. 이게 복점이래. 우리 할머니께서. 그 복점이고 떼지 마라.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뭐 하나는 할 것 같아. 나중에 너 성공할 거 그치? 정말? 그럴까? 당시 나의 유일한 즐거움은 일찌감치 결혼을 한 인옥의 신방에 들러 수다를 떠는 일이었다. 인옥이는 엄격한 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고 무엇보다 집에서는 금기사항이었던 화장이며 몸치장을 해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다. 뭔데 뭔데? 한 번은 여긴데 대사가 열 마디나 나와요. 정말? 응? 어디 보자. 한번 해볼게. 그래. 네. 안녕하세요. 김수미예요. 영감. 근데 웬 영감이야? 어머, 봐봐. 여기. 하지만 의외의 장벽이 있었다. 왜? 근데 응. 부잣집 아가씨 역인데 너 입구 나가러 어디 있어? 맞아. 소품이라고는 없던 시절이었고 버스 탈 돈조차 없던 내가 역할에 맞는 옷을 장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 만무했다. 내가 저 옷 빌려줄게. 아니야, 저건 너 결혼 예쁘잖아. 괜찮아. 그 대신 곱게 입어야 된다. 정말이야? 빌려주는 거야? 고마워. 저 푸른 초원이에 날개 옷을 얻은 나는 왕자님과 춤출 때를 기다리는 신데렐라처럼 들뜬 마음으로 대본을 외우고 또 외웠다. 안녕하세요. 김수미예요. 영감님. 이러면 아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슨 냄새 이게? 날개 옷이 화르르 타버린 순간 곱게 입어야 돼 하는 인어기의 청아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고 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몇 날 밤을 세웠다. 왜? 아니 너 옷 갖다 주려고 이거 빌린 옷. 지 집에 빨리도 가져왔네. 들어갔다 가자. 아니야, 나 급한 일 있어서 가봐야 돼. 들어가, 다음에 보자. 여경아. 안녕. 경아. Love that was so wrong. And I can't forget the way it used to be. And how you changed the taste of love for me. Yeah. 필요한 옷을 방송국에서 뭐 소품실에서 이렇게 네. 가져다 입기도 하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장만하기도 하지만은 저 때는 역할을 맡으면은 전적으로 본인이 아마 옷을 네. 준비를 네. 해야 했었나 보지요. 아, 저거 보니까 이상해지네요 마음이. 네.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요. 네. 저희 나이 또래 그 투피스라는 것은 꼭 양장점에 가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가격이 비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입어야 될 역할은 다가왔고.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예복이죠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근데 빌려다 입었는데 제가 그걸 물어줄 돈이 없는데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솔직히 빌었어야 되는데 무섭고 겁나고 물어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친구를 속였던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도 못하고 갖다 줬어요 그냥 봉투에 넣어서 얼버무려 던져주고는 그 길로 돌아서셨군요 맞죠? 근데 그걸 지금에 와서 나이가 먹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제가 살아온 과정에 너무너무 오점을 남긴 것 같아요 바보 그때 가서 용서를 빌고 얘기를 하지 어쩌면 그러고 그렇게 철딱선이 없이 그렇게 앙컴하게 그러고 왔나 그러면 그 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자기 비싸고 애낀 거 도뒀다가 정말 외출할 때 입고 싶어서 딱 볼 때 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놨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야단을 맞는데 그냥 옆에 양잿물 있으면 얼른 먹고 죽었으면 좋겠는 심정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방송 하지 말라고 아까 보셨겠지만 방송 처음에 탁 나와서 보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허리 찼어요 근데 나는 나와보니까 제가 가장 촌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포함한 거 보니까 그렇게 멋있어서 자르고 들어가갖고 하여튼 머리채 휘어잡고 엄청 맞았어요 그날 이제 집안 망했다 이제 광대 나왔고 이건 이제 여자가 말이야 머리를 뽑고 다니니 처녀가 집에서 이렇게 쩜매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친구는 그렇게 단 둘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친구가 10명이에요 그 지금 그 서클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참 건전했어요 옛날 그 당시에는 막 뭐 깡패 이런 서클이 아니고 네잎클로바 그래가지고 10명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틀에다 끼워서 그 손수 놓는 거 있잖아요 양쪽 백인마구리 이런 거 수놓고 이 다음에 시집 가면은 그건 이제 혼수장만 한다고 만나서 회비 그 코모든 돈 조금씩 걷어가지고 시장 가서 수시를 사가지고 그거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연락이 다 돼요 근데 지금 이 김인옥이란 이 친구만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저하고는 20년 연락이 안 됐고 우리 또 다른 친구들한테는 15년 연락이 안 돼. 그래도 옷 빌리러 가고 했던 거 보면은 그 친구하고 그 10명 가운데서는 그래도 각별했던 것 같은데. 아니 좀 그 친구가 성격이 깍쟁이에요. 서울 깍쟁이 있잖아요. 별명이라도 있었어요? 별명이 양쪽으로 이렇게 그 덧니빨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별명은 드라큘라였죠. 우리끼리 별명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만난 게 저를 보고 못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가슴에 그게 와갖고요. 내가 언제고 이 친구를 잘 되면 만나서 정말 그때 옷 빌려서 태워먹은 걸 열 번은 해줘야 되겠다. 이게 매일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빚을 갚으려면 친구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 나서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친구 김인옥? 김인옥이요. 김인옥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20년이 흘렀는데. 아이고, TV는 사랑을 싣고 어떤 프로입니까? 우린 또 한번 일단 나섰다 그러면은 보람찬 하루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은정 씨. 친구분 김인옥 씨를 빨리 찾고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김인옥 씨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무지막지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경찰서에 와서 전국에 사는 김인옥 씨를 쫙 찾아가지고요. 일일이 전화를 해보는 거죠. 저 힘들겠죠. 아마 손가락도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어쨌건 빨리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요 김인옥 씨고요. 그 나이는 배현정 씨랑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6년에서 한 50년생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세상에 김인옥이란 이름이 이다지도 흔할 줄이야. 배현정 씨, 지금 이 종이 보이시죠? 여기에 몽땅 다 김인옥 씨가 들어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김인옥 씨가 있을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고민 끝에 추적팀은 김인옥 씨의 아들이 강태호였다는 배은정 씨의 기억을 토대로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김인옥 씨 중에서 세대주의 성이 강씨인 사람을 골라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단 두 집이 후보에 올랐다. 김인옥,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TV는 사랑을 싣고 사상 최초로 두 명의 미녀 리포터가 동시 추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명은 평택, 또 한 명은 서울로. 배현정 씨, 제가 평택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세기동 245번지. 배현정 씨가 찾고 계시는 친한 친구분 김민옥 씨가 살고 계시다는 그 집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계세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KBS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나왔는데요. 네. 저 혹시 세뇌주가 강태봉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애기 아빠세요? 네. 그러면 본인이 혹시 김인옥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분? 이분? 왔는데요. 또 한 명의 김인옥 씨는 김인옥. 여의도의 한 중국집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 저 안쪽에 계세요? 저 안쪽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 사람 소리가 막 나요. 중국집으로 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은 그렇다네요. 하나도 없었는데 두 분이 계시거든요. 어느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김인옥 씨가 어느 분이세요? 저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자, 이 두 분 중에 네. 한 분이 있습니까? 친구가? 어느 분이신 것 같으세요? 아, 이쪽 같은데. 두 번째 보신 분이 아니면 첫 번째 보신 분인데요. 네. 두 번째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네네네. 분이신지? 그분 얼굴만 예. 조금 크게 두 번째 분만 조금 크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안 변했어요. 그래도 별로 안 변했어요. 네. 어머, 세상에. 어머, 저렇게서 어떻게 찾았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데가 여의도잖아요. 네. 오면 가면 만났을 예. 수도. 어머, 세상에 어쩜 그렇게 앙컴만 있지 않았을까? 여의도에서 중국집을 했대. 여기 있어요? 앙컴은 이쪽도 앙컴이죠. 예. 이쪽도. 아니 저는 찾을 길을 몰라갖고 못 예. 찾았는데 예. 여의도에 있으면 세상에 저도 그 집 들어가 밥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어머, 여의도 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분을 만나면 우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때 그 옷값을 내가 10배를 해서라도 갚아주겠노라는 그 말부터? 그 말은 나중이죠. 아니, 그건 사실. 좀 나중에 하고요. 내 우선 네. 얼굴을 보고 싶고 우선 네. 묻고 네. 싶은 걸 차근차근 가슴에서 지금부터 예, 예. 아우, 이렇게 심장이 뛰죠. 아니 저는 이 프로요. TV 안방에서 보면서 예. 그래도 여기서 좀 이렇게 뒤에서 예. 만나서 좀 짜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 아우, 너무너무 철저히 베일에 쌓여갖고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예. 막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이름 세 글자 되는데 저게 찾을 수 있나 이것도 신기하고 예. 어, 막 진짜 막 땀이 나요 지금. 죄송스러운 예. 얘기지만 어떤 분은 만나고자 하는 분이 이미 네.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대단히 네. 충격적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얼굴을 보여드린 것만 해도 대단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자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김인옥 씨요. 네. 와 있어요? 비밀의 문을 우리가 옮겨가서 거기서 한번 불러보죠. 그것은 와 왔으면 나타나겠지만 네. 어, 근데 나 직접 확인을 떨리죠. 하셔야죠. 하실 말씀은 다 준비돼 있으시죠?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굴 좀 보고요. 제가 부축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눈물이 나요. 아, 네. 네. 제가 받쳐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무대 주문 어머 나 잘 안 오는데 왜 이러냐. 저도 배은정 씨 이렇게 저기 눈시울 붉어지는 네. 건 처음 봤어요. 자 여기 쓰셔서 말하자면은 이 사진이 이게 언제적 사진입니까? 네, 저 사진이요. 예. 제가 결혼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집 간다고 그래서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등산 갔어요. 예. 저희가... 이쪽 분이 배현정 씨. 예, 그게 저예요. 예. 예. 그리고 이쪽 분이? 네, 김인옥. 김인옥 씨. 예. 무슨 북한의 실전 같아. 무슨 어디. 예. 아우, 저게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는 시간인데요. 자, 이 얼굴, 이 사진 안에 들어있는 얼굴하고 지금의 이분과 어쩌면 지금 네. 이 자리에 나오실 그분의 얼굴을 함께 20년의 세월을 함께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김인옥 씨. 있으시면 나올 거예요. 불러보십시오. 아 여기 제가 부르라고요? 저쪽이 네. 비밀의 문인데 오셨으면 나오실 거예요. 어머 근데 왜 이렇게 떨려요? 어머 손 떨리는 것 좀 봐. 어머. 아우, 진짜 손이 아주 부들부들 떨리고. 인호가! 아이 기대야! 지냈어. 아 근데 연락도 어쩜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아니. 언니 아니. 그래. 너 애 몇 살 됐어? 태호. 태호 군인 갔어. 5월달에 제대야. 벌써 군대 갔어? 제대? 내일, 응. 내일 면회 가려고. 어머 세상에. 막둥이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 올해. 너 생각나? 너 너네 애 낳았을 때 내가 니네 집 갔던 거. 그래. 야, 그리고 울 게 아니고. 야,
어머 우리 사이 아니 근데 너 내가 네 옷 태워 먹은 건 너 알지? 어? 알어. 너 그때 나 얼마나 욕했니? 솔직히 얘기해봐. 너 수지한테 그때 막 욕했지? 욕을 하지 그럼. 네가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어머 나는 그게 얘. 세상에. 혼자 있는 시간은 그렇게 세상에 그 가슴에 아우 내가 너무너무 잘못을 해갖고 내가 이따면 출세하면은 내가 이제 쟤한테 옷을 정말 10벌 아니라 한 50벌에도 해줘야 돼. 이렇게 많이 사줘 이번에 진짜. 나 잘 너 만났다 너 진짜. 잘 만났고 진짜 잘 만났어. 나 오늘 이제 밤 자서 얘기할 건데 너 혼자 왔니? 니네 아들 안 데리고 왔니? 군인 갔다니까. 아니 막내. 막내. 저기 안 데리고 왔어. 나 너무 잘했어? 지금 너무 지금 당황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안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찾는데 이게 네가 날 찾는데는데 너무 그냥 막. 이게 내가 너 찾을 줄 건 몰랐어? 몰랐지. 어머 얘 나는 나 너를 안 찾으면 난 너 내가 죽어도 전화 눈을 못 감어. 내가 전화 걸은 거 너 기억 안 나니? 근데 네가 전화가 한 번 와갖고 그래. 번호만 알려주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하니까 그 번호가 안 돼. 왜 안 돼? 쓰기도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둘이서 싸우겠다 야. 아니 그리고 항상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밤새서 얘기할 거고 내가 너 오티 쿠폰 갖고 나서 얘. 내가 쿠폰 가지고 되겠니 지금? 어머 그래도 얼마나 흘렀는데? 예 그래도 야 저기 너 저기 50-60만 원 주고 옷 세입으려면 요새 얼마나 부인들이 고맙다. 힘든데 어쨌든 이걸로 내너 가도 기집애야. 난 너 진짜 네가 나 이렇게 찾을 줄 몰랐어. 찾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아니 왜 찾을 줄은 몰라. 친구인데 찾아야지. 근데 너는 참 못된 게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찾아야만 돼?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어디서 찾니 너를? 그냥 못 찾아? 왜 못 찾아? 또 경찰서 가서 찾아오더라. 야 세상에. 네가 가야지. 네가 가야지. 어머 나 이 프로 하자 그래갖고 야 너 찾으려고 나 바로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저기 쇼핑을 할 때 같이 가자. 응?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럼 받아야지. 내가 네 옷을 야 20몇 년 전에 태워 먹을 거야. 좋아했는데. 이제 배영정 씨가 이제 발 벗고 잘 수 있게 됐어요. 아니 그래도요. 그래도 살이 안 쪘다. 나 살 좀 쪘지. 아니 안 쪘어. 아 안 쪘어. 얘가 너무 말랐고 그래서 그때 별명이 빼빼 드라키라예요. 예. 하여튼 얼마나 넌, 말랐어. 넌 키가 좀 줄은 것 같아. 나보다 훨씬 컸는데. 어머 얘 나이 먹으면 줄더라 얘. 얼마나 먹었어 그래. 그래서 나 프로 하기 전에 너 만나도 하나 안 울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아니 나 아까 그거 보니까 막 가슴이 징하고 그러더라. 왜 안 찾으셨어요? 예. 아니에요. 안 찾은 게 아니지. 이제 예. 내가 얘는 늘 내가 보니까 예. 보니까 뭐 그렇게 아쉬운 늘 아니 아쉬운 게 아니지. 늘 보니까 그냥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친구야. 예. 화면에서 그랬는데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예. 애들 진짜 다 크고 그러니까 조금 친구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예. 내가 전화를 너한테 걸은 거야. 근데 얘는 자기 사는 게 재밌으니까 예. 친구고 뭐가 안중에 재밌지. 없었고 나 혼자만 예. 지은자가 있으니까 예. 잘났다 야 이거. 진짜 배영정 씨는 20년 동안이나 예. 그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돌아서 예. 기왕 TV에 나오게. 아니 근데 돌아서는 거 좋은데 이 봉투 좀 어디다 집어넣을 데 없어요? 나 순전히 순전히 빚 받으러 나온 사람 같아. 없어. 네가 가지고 있다가 예. 또 잊어먹고 집으로 갈게. 아이고, 너무 반가워. 다른 친구들도 이제 오늘 텔레비전 보고서 이제 연락이 네. 됐구나 싶으면은 다들 이제 중국집으로 모일 거예요. 지금도 모여서. 만나잖아 걔네들은 한마음에 이래갖고. 그럼 네이브클로버에서 한마음에로 바뀐 건가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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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진은 누가 가져온 거야? 아까 배현영 씨 이걸 누가 가져온 거야? 나는 이 사진이 없어. 네가 이거 이거 나는. 내가. 맞아요. 이거 내 제 사진은요 이상하게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이게 사진 얼마나 오래된 사진이죠? 이거 너 기억나니? 우리 여기 등산 같은 거. 여기 망월산가 그래. 소요산 예. 아니고? 아니 망월산. 너 결혼식 한다고 이제 다시는 그래. 못 온다 그래서 이제 처녀 마지막 한다고 해서 간 거야 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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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이 참 뜻 있는 장면이네요. 네.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선물 드릴 테니까 네, 중국집에다 탁 걸어놔 이거. 좋을 것 같아. 아 지척이 천리라고 그러더니 네. 정말 그러네요. 여의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바로 네. 근처에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기도 하구나 싶어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20년 동안 못 나눴던 얘기 실컷 나누시고 이제는 뭐 빚 다 갚으셨으니까 아니 그게요? 그런다고 빚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까요? 제가요 항상 그
그 자리는 항상 구멍에 뚫려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예. 하여튼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요 정말 같은 여의도 이 하늘 아래 계시니까 네. 예. 일 있을 때마다 아 이제 여기 가서 네. 예, 심사하고 밥 먹고 또 개겨야죠. 그거 계산 확실히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 네. 자, 이 두 분의 예. 멋진 만남을 여러분 한 번 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싣고 두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노래를 아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인데요. 누군가. 가수 누구세요? 예. 서수남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요 하청일 씨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분이 워낙 크니까 그분이 좀 손해를 보는데 요새 가끔 또 같이 노래도 부르시대요. 그럼요. 몇 년째요?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시는 것이? 63년부터 62년도에 만났으니까. 아, 그러면은 30 한 2, 3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됐죠. 아, 그렇군요. 정식으로 텔레비전에 데뷔한 거는 69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활동하고. 예예. 예. 88년에 음반 취입하고 그 뒤로는 뭐 예. 이제 정식으로 뭐 같이 예.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예. 거는 좀 예. 예. 근데 요즘에 여자분들한테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다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88년부터 한 예. 그 서수남 노래교실이 예. 그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예. 그 주부 팬들이 좀 많아. 아 얼마나 예. 좋습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이 그러면은 언제적부터에 개인적으로 제가 기타를 배운 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예. 근데 왜 그때 기타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예.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좀 남 앞에 나서는 배신도 짓고 숙기도 좀 예. 좋았던 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좀 뭐 지금 모습하고는 아주 다르고 예. 약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약하고 예. 그 좀 학생들 중에서도 그 연약한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형이었습니다. 예.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온실 속의 콩나물이었네요. 예. 네, 별명도 콩나물. 아, 콩나물. 네, 자, 오늘 만나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누굽니까? 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같이 쭉 다니던 네. 단짝이죠. 네. 근데 그 사실은 저에게 그 상당히 내 보디가드. 또 해줬고 예, 예. 그 종로 4가 살고 있다 저는 동대문에서 이제 같이 영등포까지 같이 예, 예. 예. 아주 그 둘도 없는 단짝이었는데 예. 그게 볼 수가 없어요. 난 죽었는 줄 알고 예. 저희 어머니가 밤낮 그래요. 그 영치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그 네. 성함이 영치식 영치, 성함이 성은 양이고요. 양영치씨. 네, 네. 네. 어머님께서 지금 계세요? 어머니 계시죠. 연세가 높으시게요. 79. 네. 그러세요. 네. 그럼 이따가 그 친구를 어머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다니까 네. 혹시 만나게 되면은 어머님하고도 이렇게 전화 연결이라도 드린다면은 참으로 반가워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해만 떨어지면 주무셔서 주무실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늦은다면 이따 아무튼 전화를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양영치 씨.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고등학교 시절이면은 어느 학교? 서울공고. 서울공고, 서울공고 시절로 네. 서수남 씨의 고등학교 시절은 얼만큼이나 참 네. 콩나물이었는지 구경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떠납시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어떻게 30년을 한결같이 밝은 웃음과 건강한 노래로 살아올 수 있느냐고. 그러나 나를 믿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 노래, 내 인생도 다른 모습으로 변질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고마운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지워지지 않는 어떤 얼굴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양영치.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선각자의 고충이 이런 것이리라. 내가 고등학생 당시에는 롱다리는 꺽다리, 꺽다리는 싱거운 놈 이런 공식으로 늘 기죽어 지내야만 했던 것이다. 게다가 뱁새의 깊은 슬픔을 이 황새님이 헤아려주지 못하면 꼭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지곤 했으니. 야! 야, 야 임마 꺽다리! 아, 그래, 나? 또 나다.
아이쿠. 야, 네가 나보다 키가 크다 이거지? 아니 뭐 키 큰 것도 죄인가? 이 자식이. 아, 자식이. 내가 우리 유도부 괴롭히는 놈이야? 예. 아이, 그 괴롭히다니요? 난 키 큰 죄밖에 없다고요. 얘들 뭐야? 어? 야, 저게 누구야? 얘들 뭐들 하는 놈들이야? 이젠 살았다. 바람처럼 구세주가 등장한 것이다. 상대는 운동부 다섯 명.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돈다. 하지만 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꽁치도 망치도 아닌 내 친구 영치 아닌가? 영치한테 잘못 걸리면 한방이면 끝나. 싸움도 많이 했어요. 하여튼 너희들 다시 한번 수나미 건들면 너희들 내 손에 죽어. 알았어요? 야호! 겁도 없이 덤비더니 도망가는 걸 좋다. 영치야, 넌 정말 최고야. 서수남 씨가 키값을 못했군요. 말하자면은 저 진짜 키값 못했어. 정말 보기가 그랬다. 필요했어요. 싸우는 건 언제나 날 대신한 영치 몫이었다. 영치는 그런 녀석이었다. 그에겐 보이진 않았지만 강한 힘이 있었다. 그런 영치가 좋아 나는 집에도 자주 데려가고 어머니에게도 자랑스럽게 영치 얘기를 하곤 했다. 여기서 식구들이 모두 산단 말이야? 좀 작지? 식구래봤자 어머니밖에 없는 걸 뭐. 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 단촐하고 가난했던 집안. 하지만 영치에게는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 부어머니의 외아들? 네. 어머니 그래. 오늘도 일 나가셨어요? 일 나갔다 왔어. 참, 얘가 영치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영치예요. 그래 네가 영치니? 예. 잘생겼구나. 우리 수남이한테 잘해준다며? 잘해주긴요 어머니. 시장하지? 저녁 먹고 가. 응? 준비할게. 서로 집도 드나들고. 네. 집안 사정을 아무 친구에게나 공개하진 않는 법이다. 영치는 내게 있어 보통 친구들과는 다른 존재였던 것이다. 우연히 입수하게 된 기타 하나. 그때부터 가진 것 없는 내겐 오로지 노래만이 존재했다. 특히 도시락을 못 싸와 허기진 배를 달래는데 기타는 얼마나 좋은 친구던가. 속이 비어서 노래가 제대로 나오냐? 이거 어디서 났어? 훔쳤다. 뭐? 놀라게 집에서 훔쳤다. 왜? 난 지겹게 먹어서 괜찮으니까 너 많이 먹어라. 이야, 그 집에서 빵집을 했나? 기타 영치, 영치 녀석. 빵집 아들이었던 덕분에 나는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노래 잘하는 놈 못 봤다? 한 달 후에 있을 노래들한 대회 나가봐. 저땐 뭐 빵이면 뭐 최고. 어, 최고. 역시 너밖에 없다. 예. 자식. 영치와 나. 키는 내가 더 컸지만 마음만큼은 영치가 훨씬 컸던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면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던 보디가드 양영치. 나는 언제나 받기만 한 건 아닌지. 따뜻했던 그의 마음 씀씀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가슴 한구석에서 온기를 잃지 않고 있다. 이젠 내가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뭐 지금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됐네요. 그래요. 네. 근데 그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저요. 예. 네. 저는 아버님 저 한 살 때인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예. 얼굴도 모르고. 예.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 키우시느라고요. 예. 이제 그 어머니가 몸이 약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그 제가 이제 외아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 아버지 없는 아들을 참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 네. 유일한 그 자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 어머니가 참 그 몸이 약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저한테 대한 애정이 좀 남달리 극진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애들 뭐 나타나기만 하면은 애들 일단 예. 전부 고개를 숙일 만큼 말이 없었어요. 말 이게 과묵한 형. 근데 그렇게 예. 그렇게 좀 센 친구가 예.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서수남 씨한테 각별하게 그렇게 우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좀 쟤는 좀 내가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고 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봐도 힘도 없었고 예. 키만 크고 좀 그 예. 뭐라 그럴까 그
아마 그런 학생들한테 좀 친구들이 하나씩 이렇게 붙잖아요. 예. 저희처럼.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이 같이 다니시면서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좋대 빠르면 뭐, 예. 벌써 담배 배우고 뭐 원래 영화관에 간다든지 그때는 뭐. 왜 그랬든지 모르겠어요. 뭐 네. 담배 피워야 뭐 되는 예. 거라고 해서 담배 피면 어지럽잖아요. 예. 그래서 빠르라고 그러면 이제 뭐 빨고 예. 그 극장도 말이죠. 네. 예. 그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또 들어가서 보고 예. 또 걸리면은 저 그 학교 다닐 때 만보 바지가 유행했었어요. 예. 그거 그냥 이렇게 예. 붙은 거 입고 좀 짧고 짧죠. 그것도 빨간 저 이렇게 예. 양말 신고 예. 그래서 이마룡 씨 오는 거 있죠. 근데 예. 한 양말은 안 신었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딱 붙은 거. 그거 이제 그 우리 훈육주임한테 걸리면은 그거 그냥 전부 네. 바지도 네.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얌전한 학생이기는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헐짓다헌 불량 학생의 아주 전형인데 보니까. 네. 그런데도 저는 내가 모범 학생이라고 난 느끼고 살았었어요. 네. 네. 미팅을 안 하셨어요? 영치가 소개해서 한번 한 것 같아요. 미팅도. 네. 몇 분이나 하셨어요? 미팅 제가 지금 기억나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도. 아, 그래? 아. 이름도 기억납니까? 이름 기억이 나요. 네. 애자라고 하나 있었고 송자라고 있어요. 둘이 친구인데 예. 예. 애자, 송자 둘은 기억이 나요. 요새도 만나요 그 친구들? 아니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뭐, 지금 뭐 그때부터 무슨 끼는 있었는데 키 값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름만 지금 기억하고 구체적인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기타도 내가 아마 영치 때문에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영치가 기타를 배워왔어요. 그럼 나고 만날 수 있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뭐 남자들은 특히 뭐 저는 그 친구가 죽었거나 아. 만약에 살아 있으면 이민을 갔거나 예, 아무튼 예. 여기 없을 뭐것 같다. 한국에 살면은 내 본명 그대로 쓰고 예. 뭐 나한테 직접 연락을 안 하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한편으로는 혹시 뭐가 얘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혹시 그 자기가 좀 이렇게 친구한테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예. 그런 거 아닌가. 원래 자존심이 강했으니까. 예.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예. 일어나십시오. 예. 일단 일어나시죠. 예. 앞으로 서십시오. 이제부터 예. 두 분이 네. 에, 실컷 얘기 나누고 궁금했던 점을 실컷 네. 캐묻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문은 저쪽입니다. 부르시면은 아마 나오실런지 몰라요. 불러보십시오. 영치야. 에휴. 살 많이 쪘네 이거. 너는? 나는 말랐지. 뭐 말로 배가 이렇게 배가. 머린 다 까졌냐? 그래. 나 다 쉬어서 이거 물들인 거야. 그래. 건강한 거 좋다. 너무 건강하네요. 아, 이런 몸 굉장히 낫네요. 어? 옛날에 빼짝 말랐었지. 배도 나오고 아주 헐벌다고. 그래. 너 이빨 하나도 안 빠졌냐? 어, 하나도 안 빠져. 이거 그때. 그때 싸워서 빠진 거 그거지. 그래 이거 싸워서 싸움 잘했거든요. 별명이 뭐였어요? 별명이 꽁치라고도 그랬고 이름이 영치라서요. 네. 꽁치라고. 별명이 이제 꽁치 망치 뭐 이랬지. 맞았어. 근데 그 이제 네. 주먹 옛날 주먹 그대로거든요. 보세요. 내 주먹이고 이 뒤. 그러니까. 얘 떴다 하면 뭐 애들이 그렇게 못했죠. 근데 치도 크다 너도. 이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연락 안 했냐. 내가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어? 그것도 아니지. 그럼. 살기 바쁜 거지 뭐. 그래도 그렇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해도. 제가 어머니 연결 좀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내가 만나고 늦은 밤이라도. 어머니가 별 없었는데. 딴 애들은 찾지 않는데 영치가 죽었냐, 죽었냐. 영치가 죽지 않았으면은 한번 연락이 올 텐데. 어머니 많이 늙으셨다고 이제. 건강하시죠. 건강하신데 뭐 79이신데 뭐 네. 건강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어머니 연결돼 있으면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님이세요? 네.
저기 여기 영치 학생 나와 있어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말씀하세요. 예, 네, 어머니. 어, 영치야?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최선은 나는 미국으로 가니까 서울서 살았어? 아니, 이제 거기서 쉬어주고 말 것이 아니고 예. 집으로 한번 오라고. 그러죠. 어? 그래, 찾아뵐게. 와, 어디서 살았어? 어? 뭐 여러 곳에서 살았어요. 왔다 갔다. 네. 미국을 간 줄 알았어. 어? 그래요? 그렇게 만나야지. 예, 찾아뵐게요. 어, 그래, 와. 예, 예. 어, 와. 예. 어, 그래. 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예요. 살이 좀 쪘고 네. 체격이 더 좋아졌고. 제가 저 네. 어머니한테 영치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머리 훌렁 벗겨지고 흰머리 난 거는 생각 안 하시고 그래 놀러 와라 이러시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들 저 만나는 누구 있냐? 없어. 다 연락 끊었어 내가. 완전히 다 끊은 거야? 네.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지금 저. 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바빠서 나도 아니, 나도 사실은 그랬는데 네. 우리 고등학교 모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가니까 한 10명 나와요. 죽은 애들 많다. 예, 죽은 애들 많고. 그 너 물어봤더니 걔 죽었을 걸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오래 살겠다. 아, 그래. 근데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서순함 씨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의젓하지만 예. 학교 다닐 때는 뭐 실수 없이 키만 컸다면서요. 별명이 콩나물이었어요. 아, 글쎄 아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데 유독히 서순함 씨한테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리시는 건 뭡니까? 이놈이 착해요. 예. 어떤 점이 그렇게 착하던가요? 예, 마음 씀씀이가요. 예. 굉장히 착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남한테 싫은 소리는 하지를 않아요 이놈이. 네. 예. 내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면 그때 줘봤잖아요. 예. 그래도 뭐 싫다 좋다 하죠. 꾸준히 따라와요. 예. 그게 좋고 예. 또 어머님 역시도 예. 제가 어머님 좀 일찍 여기 있기 때문에 순환이 어머니를 이제 친어머니처럼 생각을 했었죠. 아. 한 번은 우리 여기 어디야? 우이동 망월 아니 도봉산에 갔는데 네. 그 뭐야 옛날에 왜 이렇게 쌈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텐트 치고 있는데 뭐 어디서 그냥 텐트 친 놈들이 말이야 그냥 덮쳐오더니 무릎 꿇어 뭐 다 그래갖고 아. 그랬거든요. 아 옆에 망치가 있는데 뭐 그 가지가 뭐. 아 근데 영치가 말이야 도끼를 뭐야 그때 얘 아니었으면 우리 죽은 거지. 놀랐어요 저. 아니 그때는 왜 그렇게들 두드러 패고 괜히 패고 얘네 쌈들 잘했잖아요. 저래 그 싸먹는 게 그 남자들의 그 용맹성 예. 뭐 그런 거를 좀 과시하던 예. 아마 그런 시절이었는데 백은하 씨 저쪽에는 사진 아까 그거 좀 가져다 주실래? 예. 저 사진을 사실 우리 취재 과정에서 김영치 씨한테서 받았거든요. 양영치. 양영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받았는데 이 사진이 어머니하고 찍은 이 사진이 예. 어떻게 그쪽에 가 있는 거야? 집에 없어. 얘는 아마 순환이는 아마 이런 사진이 없을 거예요. 없어. 아니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 집에 놀러 가면 이제 사진 좀 보자 그래갖고 호주민이 니꺼 온 거죠. 뭐 별거예요. 이게 이제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은 또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전 나라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진 속에 든 어머니가 네. 친어머니 같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피부치 같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걸 지니시려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30년 몇 년 만에 35년 됐죠. 35년 만에 이제 본인한테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네. 아니 뭐 요즘은 뭐 이거 다시 복사하면 되니까 예, 예, 예. 그냥 네. 그 진짜 값진 예, 사진을 예. 나는 없으니까 예. 영치가 안 줬으면 영원히 이 사진은 없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귀한 것을 품고 친구 친구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서순함 씨는 이렇게 또 스타로서 오늘날 네. 자기 위치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왜냐하면 영치가 혹시 옛날보다도 몸이 여의지 않았을까 난 그걸 걱정했어요. 예. 왜냐면 혹시 뭐 우리 나이 뭐 당뇨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 그래서 혹시 과거에 무슨 몸이 아파가지고 그걸 굉장히 그래서 상상하기에 얘가 그러니까는 자기 왕년에 아, 건강한 모습을 그렇게.
잃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 난 그냥 그쪽으로만 계속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격도 옛날하고 똑같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내 기분이 좋아요. 됐어요. 한번 끌어안아줘요. 그래요. 여러분. 네. 이제 기분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실 거죠? 아, 만나죠. 아, 네. 지금 선수남 씨 어머님 모시고 사시는 동네가? 저는 청담동. 청담동이면 네. 여기서 뭐 한 지금 시간 한 20분이면 날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어머님 계시는 아까 어머님께서 간 거 그게 네. 저 양영치 씨를 뵙고자 하시니까 우선 그리로 두 그래요. 분이 네. 휑하니 한번 떠나보시기 네. 바랍니다. 아, 저 감사드립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출발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까 저분이 하신 말씀 네. 중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가 되는데 사실 그래요. 요 50대 쪽에 네.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제일 그 기룡사도 많은 그런 나이거든요. 사실 네. 옆에는 친구 챙기기 쉽지 않은 그런 연령들이십니다. 티브니 사랑을 싣고 오늘 아주 훌륭한 일을 하나 한 것 같은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연들 속에서 제가 서 있다 보니까 예. 저도 왠지 모르게 정말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네. 지금 바깥에서 지금 얘기가 난리가 나세요. 얘기 꽃이 들려오죠? 네. 네. 자, 오늘 저녁 네. 이렇게 멋있는 기분으로 막 내리고요. 네. 내주에도 화요일 10시 55분입니다. 예.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